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. 그렇죠?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?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. 상황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. 환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?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. 나는 연약해요.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. 아빠를 믿으니까 열심히 하잖아요. 너무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예쁘니까 뒤에서 아빠가 살짝 바꿔줬어요. 이렇게 바꿔줬어요. 그리고 네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어?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새롭게 영접하셔서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